지난 40년간 한국의 연평균 기온은 계속하여 상승하고 있으며 호우일수도 과거 1.7일에서 3일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고 해수면은 과거 50년간 연평균 3mm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한국만이 아니고 한국, 중국, 일본 모두 경험하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가 5월에 발효되는가 하면 2월부터 황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가 현재 추세로 증가할 경우 21세기 후반 연평균 기온은 현재보다 5.7도씩 상승할 것이고 강수량은 17.6% 증가하고 해수면도 남해안과 서해안은 65cm, 동해안은 99cm 상승할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상당히 실현되어도 온난화는 지속되어 21세기 후반 연평균 기온은 현재보다 3도씩 상승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은 2026년부터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이 예상되어 기후 노출에 민감한 고령 인구 등 기후 변화 취약 계층들의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하여 한국과 중국, 일본이 감당하고 있는 현실적 피해를 살펴보면 2022년 8월 9일 화요일 현재 일본은 하루 560mm의 엄청난 기록적 폭우로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까지 전국적으로 일본 전역에 심각한 폭우가 올 것이라는 일본 기상청의 발표가 나오고 있어 일본인들이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폭우 피해는 일본 북서부 지역에 집중이 됐는데 야마가타 현에선 폭우에 도로가 크게 함몰되면서 자동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졌고 하천이 범람하면서 주택 수백 채가 침수됐습니다. 후쿠시마 현에서도 불어난 물에 열차가 지나는 교각 일부가 무너져 운행이 정지되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야마가타현 치호 지방에 폭우 특별 경보를 발표하였으며 동북 지역과 호쿠리쿠에서는 폭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야마가타현 인근의 니가타현에서도 이 니가타현 무라카미시의 아메다스 다카네에서도 395.5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팩트는 이 폭우가 태풍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거 이 정도의 폭우는 태풍 이외에는 불가능한 강수량입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강원도 철원에 140mm가 쏟아졌고 이 많은 곳은 35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지역도 강원도에 있을 것이라고 한국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인천과 부천 지역도 8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고 중부지방의 연천 171mm, 포천 139.5mm, 철원 137.5mm 등의 폭우가 중부지방에 내리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침수와 고립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재의 폭우는 제2차 장마 전선으로 중부지방에 장마가 시작된 것입니다. 팩트는 작년 2021년의 2차 장마에도 역시 같은 큰 호우 피해가 발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80년 만의 폭우가 2022년 8월 9일 화요일에 한국에 내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80년 만의 폭우라고 떠들기 전에 왜 그 폭우가 2022년에 발생했느냐는 것입니다. 과거와 비교하여 더 길고 강력한 폭우의 발생 이유는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해수 온도의 변화에 따라 더욱 강력한 태풍이 발생하고 있으며 7호 태풍 물란이 베트남과 중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8월 9일 화요일 현재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물바다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아직도 전 세계의 리더들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기온과 해수면 상승 등 기후의 패턴이 변하고 있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